그동안 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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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현장 강의 인강 다 완강을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인 시간인 것 같아요. 모자를 좀 쓰고 있는데 이게 모자 벗을까? 아유 좀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뭐 아무튼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지요. 일개 강사 나부랭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해주고 싶은 말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이 있어요. Like in your life, you're always gonna have two choices. Accept the situation or change the situation.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번 시험뿐만이겠습니까? 성인이 돼서도 항상 두 가지의 싸움이죠. 주어진 상황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아가서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해 볼 것인가? But now it's time to go there to make a situation.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부디 이번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용기 있게 다가설 수 있는 시험과 후회 없는 시험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정말 바라고요.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두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 이게 저의 마지막 메시지이겠네요. 뭐 이런 말이에요. Like you can't control the wind, but you can adjust your sails. Which means that it's not about what happens to you, but it's about how you react to make a better choice. 그러니까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 방향을 우리가 통제할 순 없잖아요. 마치 시험의 난이도가 그런 것처럼. 근데 you can adjust your sails. 우리가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항해자 라고 한다면, 마치 돛단배처럼 돛을 조정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할 수는 있죠. 부디, 어떤 난이도의 시험, 어떤 추상적 지문이 나오거나 어려운 지문이 나오거나 할 때도, 순간순간 잘 반응해서, to make a better choice,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시험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헤어질 때가 됐네요. 올해 역시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고생한 1년인 것 같고 저도 저 나름대로 정말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해봤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줘서 그 덕분에 꾸역꾸역 잘 마무리가 된것 같고 감회가 새롭네요. 현장 강의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사인을 해줄 때 이런 말을 제가 써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같이 정상에서 만나자. 꼭 우리 정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서로를 지켜보는 마음으로 계속 이 인연이 수년이 흐르고 나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 정상에서 만납시다. We out. I see you when I see you.